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포 한이 이기는 방법, 상가포의 멋진 합작으로 멋지게 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상이 뜨면서 포장을 칩니다. 공이 멍군.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. 이때 궁을 내립니다. 내리고 옆으로 옵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포가 이 자리를 갑니다. 자, 그럼 궁이 또 나오겠죠? 그러면 다시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장군 치고요. 멍군. 그 다음에 상이 이렇게 해서 장군 칩니다. 장군, 멍군. 그러면 이제는 뭐 꼼짝달싹 못하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 말을 잡으면 못 이깁니다. 맞아보면 상이 나가기 때문에요. 이때는 말을 누릅니다. 눌러서 이거를 때리면 꼼짝 못하죠. 갈 데가 없죠. 다시 원위치. 그래서 자, 요 상이 와서 장군 치고 멍군. 공을 내리고요. 이렇게 돌린 다음에 포가 이렇게 와서 나올라 그러면 장군 치고요. 멍군. 다시 상장 쳐서 장 멍군. 포가 이쪽으로 와서 말을 눌러버리면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멋지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